오픈소스 101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본다 라는 정도로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오픈소스만 보시고 하실 거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본다 정도만 참고해서 그냥 여러 가지 잠깐 그냥 잠깐 소개해드리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태훈님 혹시 화면 공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를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보게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자, 화면이 어둡네. 잠시만요. 첫 번째는 일단 그 라이브러리나 이 앱을 쓰는데 그 소스에 버그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 오픈소스를 봐야 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스에 아니면 라이브러리의 일부 구조를 이해하고 싶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스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싶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이제 TV 앱 개발하면서 대시JS를 썼는데 대시JS에 꽤 버그가 많았어가지고 이 버그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오픈소스를 보게 됐고, 이제 버그들을 이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PR도 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VS 코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VS 코드는 제가 이제 소스의 구조를 한번 이해하고 싶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구조를 좀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버그도 좀 보이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버그 픽스를 같이 좀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이 타입스크립트도 한번 이제 컨트리뷰션 한번 해봤었는데, 요건 조금 특이했던 게 TS는 일단 저희가 쓰는 주언어기도 하고, 이제 TS는 좀 이제 프론트 쪽 코드, 사실 코드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컴파일러 쪽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사실 여기는 PR을 홀리긴 했는데, 여기 계시는 거의 이제 앤드류 브렌치라는 이제 MS 개발자분이 거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도움받아서 좀 픽스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VS 코드, 이 타입스크립트 쪽은 좀 굉장히 컴파일러 치고도 좀 라이트한 편이라서, 혹시 컴파일러 쪽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버그도 지금 많아가지고 이슈에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이제 일렉트론을 썼었는데, 이 일렉트론 쪽에 노드 쪽에 이게 지원이 안 되는 API가 있어가지고 요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좀 구조를 보다가 추가될 것 같은데 해서 PR을 올렸다가 요거는 좀 테스트에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좀 이제 하다가 제가 그거를 적게 이제 프로젝트를 적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클로즈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버그 픽스 같은 거를 할 때는 여기 잘돼 있는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에 가보시면 이 레이블에 help wanted 또는 good first issue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 first issue가 뭐냐면, 이 개발자들이, 이 VS Code 메인테이너들이, 이 이슈는 처음 컨트리뷰트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코드를 구조를 이해하기도 좋은, fix가 될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레이블로 붙여놔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이슈들을 보고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코드를 구조를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처음 컨트리뷰트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짭짜서 가면 좋다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그 소스를 보는지를 알려드리면, 일단 처음으로는 이게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코드를 보는 이유가 버그를 고치기 위해서냐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싶어서냐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다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코드에 버그가 있거나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서 이 코드를 본다고 하면요, 이 코드 베이스를 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슈냐면 어떤 사람이 올린 이슈인데요. Add comment for importing folding 이라는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이슈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VS 코드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접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코드 블럭을 접는 기능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접는 거에 대한 커맨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Shift 커맨드 P 누르시면 커맨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fold import라는 커맨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드를 봐야 되냐고 살펴본다면 우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폴딩을 하는 거에 대한 코드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이 폴딩하는 거에 대한 코드가 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커맨드 패널에다가 커맨드를 추가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선 이 접는 거에 대한 것부터 먼저 어떻게 코드를 알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기본적으로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여기서 헬프에서 요거 누르시면요. 개발자 도구가 나와요. 이 VS 코드에 대한.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는 행위는 이거를 누름으로써 지금 요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단서가 이거를 누르면 요게 일어나니까 개발자 도구에다가 요거를 눌러서 이게 뭔지 봐요. 그러면 얘가 코디콘 폴딩 콜랩스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이 코드를 검색해 보면 여기에 대한 코드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가져온 이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folding collapsed라는 걸 복사를 해서 검색을 해봐요. 이 코드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누르지.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보는 거죠. 얘는 CSS니까 상관없는 애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요세 개가 쓰이고 있네 라는 게 알 수 있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클래스 이름이 Folding Decorator Provider예요. 그럼 뭔가 이 느낌상 이 네, 클래스 이름 느낌상 얘는 접는 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라기보다는 뭔가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이면 이 아이콘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할수 있죠. 그럼 얘는 직접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것만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이건 아니고 뭔가 얘를 갖다 쓰는 애가 또 있겠죠. 얘를 갖다가 다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쫙 뜨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folding.ts라는 파일에서 얘를 갖다 쓰고 있고 folding decoration은 아까 보내니까 얘는 상관없고요. 그럼 여기 folding에서 뭔가 단서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쭉 보면 프로바이더를 만들고 보니까 대충 함수 이름들을 보니까 on model changed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여기 보니까 model changed라는 곳에 folding model이라는 클래스가 또 있어요. 여기가 folding을 하는 거에 대한 모델을 관리하는 클래스처럼 보이잖아요. 네이밍만 봐도. 얘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얘를 따라 들어가면 folding 모델의 메소드를 보니까 state 이런 함수를 보니까 얘가 딱 봐도 이거 호출하면 이 리전 이 뭔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전에 대해서 접는 걸 하는 코드구나라는 걸 바로 딱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어떤 거를 버그 픽스를 할 때는 내가 어떤 거를 픽스할 때딱 정하면 그거에 대한 단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아이콘이 단서가 되니까 이 아이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콘을 가장 첫 기점으로 해서 요거를 해변해가지고 요거를 검색해서 타고 올라가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코드를. 올라가다 보니까 이 folding 모델에 toggle collapsed state라는 게 발견했고, 이게 뭔가 단서가 되니까 여기서 뭔가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여기서 제가 한번 이 접는 거에 대한 코드를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toggle collapsed state라는 함수를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 개발자 도구에서 이 folding 모델에 대한 폴딩 모델에 대한 컴파일된 JS 파일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건 지금 TS 파일이고 이 TS 파일이 컴파일된 게 지금 밑에 보시는 이 파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폴딩 모델에서 이 toggle state라는 함수가 똑같이 있겠죠. 컴파일됐으니까. 여기서 여기 있으면 여기서 바로 그냥
콘솔로그 찍어가지고 콘솔로그 찍어서 내가 그럼 여기서 이 코드의 블럭들에서 리전이 뭐냐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콘솔로그 리전 찍어보는 거예요. 찍고 저장을 하면 얘는 JS니까 당연히 저장하자마자 바로 코드가 실행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콘솔에다가 잡아보면 안 되지. 잠깐만. 코드 블럭이 아닌가? 코드 블럭이 아닌가 보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찍어보면 바로 컴파일이 되고 여기에 대한 잠시만요.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여기서 바로 컴파일된 걸 찍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그 픽스를 할 때는 요거에 대한 기능을 알았고,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커맨드를 등록하는 게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커맨드들도 그럼 커맨드를 등록하는 코드가 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맨드가 많으니까 아무 커맨드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리팩터라는 커맨드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리팩터라는 리팩터 점점점이라는 걸 단서로 해서 여기다가 검사를 해본 거죠. 리팩터 점점점 쳐보면 여기에 딱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 이 리팩터라는 커맨드를 등록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그냥 이 코드 버그 픽스를 할 때는 뭐 다른 나머지 구조를 몰라도 그냥 요 비슷한 기능들에 대한 코드만 파악을 해서 이런 커맨드 등록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 블럭을 접을 때는 이 메소드를 쓰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버그 픽스를 할 때는 모든 구조를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단서만 거기에 비슷한 기능들에 대한 단서를 찾아서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조만 알면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게 수정을 하면 된다. 라는 정도로 정리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담인데 여기 이슈들에 보시면 보통 이 help wanted라든지 아니면 good first issu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부로 PR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PR을 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 코멘트에다가 내가 이 이슈를 해도 될까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 사람이 좋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다 작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바로 하시면 조금 비도덕적인 행동이 될 수는 있어요. 약간 좀 상식의 상결례 좀 뭐랄까 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던 거를 건드리시기보다는 먼저 물어보고 뭐한 사람이 없으면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시기 전에 물어보고 하는 게 좋다라는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버그 픽스가 아니고 이제 코드의 구조를 알고 싶어서 이제 코드를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이 React Beautiful DND 같은 경우가 될 건데요. 여기서 제가 좀 알고 싶었던 거는 마우스를 다운한 다음에 이렇게 무브를 하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리오더가 되고 빼면 다시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전체 구조를 알고 싶었어요. 전체를 다 알고 싶기 때문에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전체를 다 본다고 하더라도 어디부터 볼지를 정해야겠죠. 저는 제일 처음 스타트를 끄는 게이 마우스를 다운할 때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다운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React Beautiful DND 코드 베이스인데요. 이 마우스 다운이라는 거를 이벤트를 걸려면 당연히 뭐 윈도우 점 애드 이벤트 리스너 마우스 다운을 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소스 코드에 마우스 다운이라는 걸 썼을 거예요. 그럼 마우스 다운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보는 거죠. 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걸 보니까 얘도 마우스 다운이긴 한데 뭐별 내용이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걸 보니까 이번에는 마우스 다운인데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버튼이 프라면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한다 보니까 여기서 실제로 스타트 펜딩 드래깅 딱 봐도
얘가 뭔가 드래깅하는 것 같이 생긴 함수죠. 그래서 여기가 마우스 다운을 했을 때 일어나는 최초 베이코드 구조다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그냥 계속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바텀이니까 바텀부터 위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마우스 다운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트 펜딩 따라 들어가면 스타트 펜딩에 뭔가 여기까지가 구조인데 스타트 펜딩 들어가 보니까 여기로 이어지고 다시 따라 들어가면 이 정도인데, 여기서도 쓸만한 코드는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보이고, get capture bindings라는 함수가 다시 얘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얘를 따라 들어가면 보니까 여기서 마우스 무브도 처리하고 뭐 드래깅도 처리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걸 처리하면 마우스 다운부터 잡아가지고 위로 따라 들어갈 수 있다. 플루이드 리프트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저희가 이 마우스 다운 코드가 여기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소스에서, 여기 소스 파일이 use mouse sensor니까 여기서 use mouse sensor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봐놓은 마우스 다운을 찾아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디버깅을 걸으면,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면 여기서 다운을 하자마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밟으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저는 둘 중에는 약간 이렇게 조금 약간 이 React Beautiful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서 굳이 디버깅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디버깅보다는 이제 코드를 보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잠깐 그냥 로그를 찍어서 보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드래그블 아이디가 뭐지? 라고 궁금하면 그냥 로그 찍어가지고 풀고요. 풀어서 해보면 여기서 찍어보면 드래그블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런 좀 간단한 베이스 같은 경우는 디버깅 툴보다는 이제 로깅을 찍어서 보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작점을 잡을지 정한 다음에 그 시작점에 대한 단서를 찾아서 제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비교적으로 좀 가벼운 라이브러리니까 로깅 찍는 거랑 이제 코드베이스 보는 것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복잡한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서 리액트 같은 걸 본다고 하면은, 사실 리액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코드베이스가 방대하고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볼 때는 바로 보진 않고요. 일단 리서치를 먼저 해보죠. 구글에다가 혹시 뭐 리액트,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뭐냐면 이제 리액트 5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었는데, 혹시 뭐 구글에 혹시 리액트 5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놓은 구조가 있을까? 라고 먼저 찾아보고, 그러면 보통 이런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정리가 된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선 리액트는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본 다음에 대충 일단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대충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좀더 궁금하면 여기서 다시 디버깅을 들어가 보는데요. 이 리액트는 굉장히 좀 코드가 많기 때문에 코드 베이스를 바로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디버깅하는 게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코드는 리액트 코드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읽는 코드인데, 이런 코드인데요. 여기서 리액트가 최초에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으면 리액트 DOM의 렌더 부분을 디버깅 해봐야겠죠. 여기다가 디버깅을 걸어가지고 여기 말고 여기 걸어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여기서 디버깅이 걸리게 되고, 여기서 천천히 하나씩 따라 들어가 보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코드가 복잡하지만, 이게 사실 리액트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안 읽고 왔으면 이 코드를 봐도 사실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코드를 읽고 왔기 때문에 리액트 파이버에서는 대충 하나 따라 들어가 보면, 여기서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파이버 루트라는 게 있죠. 근데 나는 파이버가 이미 뭔지 약간 이상이
이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파이버트를 통해서 여기서 파이버를 만드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고 해가지고 약간 여기서 좀더 추적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대한 또는 복잡한 또는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좀더 복잡한 구조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보다는 일단 자료를 먼저 리서치해 본 다음에 여기에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디버깅을 해보면서 하나 찍어보면서 보시면 이렇게 다 디버깅 툴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시면 다 먼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노가다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뭐 이런 건다 필요 다 날려버리고 딱 중요한 코드만 딱딱 보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먼저 코드베이스를 보기 전에 사전 지식을 먼저 이해하고 보면 좋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준비를 했고요. 이게 사실 하나 집어서 이제 막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보다 지루하기도 하고 굳이 뭐이 자리가 뭐 하나를 분석한 자리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설명드린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 정도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그 크롬 배부툴 굉장히 많이 쓰고 좀 이쪽으로 많이 그걸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디버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그 콘솔이 안 지켰지만 그런 부분은 우선 디버거를 먼저 걸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까 디버거 걸린 포인트 봐주실래요? 선생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 디버거 걸린 포인트에서 콜 스택을 보면 맞아요. 이게 어디에서 온지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 코드 찍으면 바로 저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어떤 인자를 넘겼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수 있어서 디버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코드 따라갈 때는 좀 쓰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그걸 깜빡했네요. 제가 그것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네요. 뭔가 하나 네. 까먹은 느낌이네요. 네, 그 도훈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사실 이 콜스택이 굉장히 좋은 게 가장 밑에부터 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함수가 흘러가는지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어가지고 콜스택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더 디버깅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는 척한 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데브툴에서 직접 브레이크 포인트 거는 거 말고 소스 코드 상에서 디버거라고 키워드 입력하면은 거기에서 딱그 디버거가 걸리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소스 하나 여기서 소스 그냥 아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소스 코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네.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내가 281번째 라인은 아니고 270번째 라인 다음에 디버거를 걸고 싶다 그러면은 270번 라인 다음에 가서, 아니 위에 에디터 창이야. 여기요? 네. 거기 가가지고 DEBUGG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그 라인에 딱 디버깅이 걸리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떤 함수에서 내가 그 콘솔 로그를 찍고 싶은데 이 함수의 콜 스택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콘솔.trace 이런 거 하면은 또 트레이스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콘솔 로그 찍힐 때콜 스택이 같이 찍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디버거니까 생각난 것 같네. 아는 척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배워갑니다. 저 디버거니까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또 유용하게 쓰는 게 이게 디버거를 걸고 싶은데 이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도중에 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걸고 싶은데
지금 마우스가 클릭돼 있어가지고 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럴 때는 set timeout 해가지고 하고 해서 한 2000초 해가지고 2000밀리세컨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이렇게 걸리는 식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저 되게 좋네요. 저 말고 네. 그 엘리먼트 직접 찍어가지고 거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거기서 네 포스 스테이트 브레이크 온 아니 밑에 브레이크 온 아,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이제 돈 그때 여기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이렇게 아는가? 이거 지훈님 잘 알고 있잖아요. 마우스 오버됐을 때그 브레이크 포인트 거는 법 있지 않았어요? 저기에서 엘리먼트에서 이렇게 하면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니까 브레이크 걸리네요. 자동으로. 네네 포스 온 서브트리 모디피케이션스 해서. 아, 그러네요. 하나 배워갑니다. 이런 것도 있군요. 근데 그 VS 코드 소스 까볼 때 밑에 바로 데브툴 나오고 이거 몰랐거든요. 저 VS 코드 소스를 한 번도 본적 없어서 아, 되게 네. 좋네요. 뭔가 좀웹 개발자들이 접근하기 되게 뭔가 좋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놀라웠습니다. 주인님, 그럼 다시 VS 코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잠깐 버퍼링이 걸렸는데.